북한 핵잠수함이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우리 정원이 몸은 비대하지만은 행동은 상당히 얍삽하다 말이야. 몰래 핵잠수함을 만들어 제끼고 있는 거를 한국 인공위성에 들켜버렸단 말이야. 물론 아직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크기로만 짐작하는 거지만 높은 확률로 핵잠수함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라 말이야. 요게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렇게까지 날린가 봤는데, 기존에 정은이가 가지고 있던 잠수함들은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탐지해서 공격하기 쉬웠던 반면에 핵잠수함은 핵을 연료로 하는 거라 짧아도 6년, 길면 14년까지 한 번도 수면 위로 안 올라올 수 있어가지고 어디서 공격하는지 당최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원자력으로 얻는 동력이 엄청나가지고 해수 담수화 장비를 돌려서 바닷물을 마시는 물이나 샤워하는 물로 다 바꿔버리고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산소도 끊임없이 쓸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식량과 병사들의 피로 같은 걸 생각하면은 100일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는데, 인민을 노예로 보는 정은이가 100일 만에 올라오라고 할 것 같진 않단 말이야. 작년에 정은이가 핵잠수함 만들었다고 자랑했을 때는 너무 억지로 개조한 게 다 보여가지고 비웃었는데, 최근 러시아와 서로 군사적 도움을 주기로 협약을 하면서 만든 거라가지고 훨씬 발전할 것으로 보인단 말이야. 오물풍선으로 대규모 생화학 공격 간보고 러시아 전쟁 나가서 실전 경험 쌓고 핵 잠수함까지 만든다. 게다가 최근엔 굳이 한국 공격할 의사가 없이야 라는 말까지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수상한데, 또 군사분계선에 지뢰 수만 개 설치하는 거나 과연 정은이가 왕의 삶을 포기하고 전쟁을 일으킬까 생각해보면은 절대 안 쳐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정은이 때문에 머리만 아프단 말이야. 전쟁 나면 우리도 잠시 떨어져 있겠냐요? 제인이 형은 나 얼만큼 사랑해? 저기 저 하늘에 보이는 별들만큼요. 지금 대낮이잖아.